임진왜란한테 의병을 일으켜 조국 수호의 분연이 나섰던 승군대장 사명대사의 동상이 장충공원에 우뚝 세워졌습니다. 풍전산업 대표 이한상 씨의 헌납으로 서울대학교 송영수 교수가 조각을 맡은 대사의 동상은 좌대의 높이가 19척, 동상의 높이가 12척으로 기공한 지 11개월 만에 완성된 것입니다. 나라의 운수가 멸망의 위태로움을 당했을 때 대사는 목탁을 왼손으로 옮겨쥐고 오른손에 긴 칼을 휘어잡았으니 대사의 위협은 불전에 계시며 지금도 그리고 영원한 미래까지도 이 나라를 수호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인천지구 중공업 공장들을 시찰했습니다. 한국기계를 비롯해서 중공업의 가동 현황을 직접 시찰하기 위해 현지에 나선 박 대통령은 땀에 젖어 일하는 산업전사들의 노고를 취하면서 일일이 기계 제작 공정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기계류를 최대한 국산화시키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71년까지는 전 기계류의 30%가 국산화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공업 입국을 다짐하는 중대한 시점에서 서울신문사가 제1회 공업상을 마련한 것은 뜻깊은 일입니다. 시민회관에서 베풀어진 첫 번째 시상식에서는 생산진흥상에 대한중기공업주식회사 김연규 씨를 비롯한 5명이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수상업체인 대한중기공업은 기간산업에 필요한 주요 시설을 제작 공급함으로써 외화 유출을 크게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일반 산업기계를 비롯해서 철도 차량용 타이어 등 연간 15,000톤의 철강재를 제작, 100만 달러의 외화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철도용 타이어의 경우 몇 년 전만 해도 100% 수입이 된 것이 이제 100%가 모두 국내에서 공급하게 됐다는 것은 공업 한국의 큰 결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공업의 발전은 외화 절약뿐만 아니라 외화 획득 면에서도 크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건축 자재를 비롯한 각종 공산품이 외국의 인정을 받아 속속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거니와 이번에는 한국 슬래트가 분납돼서 많은 외화를 얻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자립경제를 향한 우리의 공업 발전은 여러 면에서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상공회의소 두 번째 총회가 워커힐에서 개막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13개국 대표 500여 명이 모인 이 회의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토의됐는데 한국 경제인의 국제 무대 진출에 큰 계기가 되는 모임이었습니다. 국토 방위를 위한 성금 모으기 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노래자랑, 자선 파티, 그림 그리기 대회 등을 열어 모여진 한 푼 두 푼의 방위 성금은 우리의 국토를 지키고 공산 침략을 분쇄하는 데 있어 커다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공보부와 예총에서는 신진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을 높이기 위해 각종 예술작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작품의 일반적인 경향은 역시 진취적이고 전진적인 새로운 감각을 많이 살리고 있는데 싸우며 건설하는 민족의식이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흐뭇한 일입니다. 제10회 아시아 청소년 축구대회가 5월 2일부터 보름 동안 서울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버마,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등 12개국 팀이 참가해서 불뽑는 열전을 벌였는데 지금 보시는 경기는 태국과 우리나라와의 대전입니다. 흰 스타킹을 신은 우리나라 팀은 전반전부터 짜임새 있는 플레이를 벌였으며 전반전 13분 후 페널티 에리어 밖에서 태국 선수의 와일드 차징으로 프리킥을 얻어 먼저 한 점을 선취했습니다. 기선을 제압한 한국은 23분 만에 다시 추가점을 얻어 기세를 올렸으나 태국도 한 점을 만회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서 초조해진 태국팀은 거친 플레이를 벌여 우리 팀은 여러 차례 프리킥을 얻었으나 득점하지 못하다가 본전 끝에 다시 한 점을 얻어 3대1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버마가 우승, 말레이시아가 2위를 차지했으며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함께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